씨 전화 연결 정말 고맙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영스 애청자분들께 네. 좋은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남겨주시고 네. 우리 연결 끊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스 TV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라디오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즐거운 사연 그리고 감동 있는 방송 되길 원하겠고요. 오늘 선혜 씨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활동.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동희 씨 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어우 이 친구가 저한테 존댓말 쓰는 게 왜 이렇게 오글거릴까요? 가려워요. 예. 태초에 인간을 내리실 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업을 하나 따라 버리셨으니 삼시세끼 아니 시시때때로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잔인한 그 이름 공복. 하지만 이분을 만난다면 두 번 다시 배고프지 않으리라. 구원받고 싶은 자여 이제는 외쳐라 공복의 신. 굉장히 이상하네요. 몸이 가볍고. 자, 우리 공복의 신 어떤 분부터 드릴지 선희 씨가. 네, 오늘의 꿀바른 안식 받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신승교님, 저는 전역한 지 4개월 된 복학생인데요. 제가 다니는 과는요, 여자가 98명에 남자가 2명이에요. 왜냐고요? 유아교육과거든요. 아, 그런데 요즘 진로를 바꿔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에요. 파릇파릇한 후배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모이 기다리는 아기새들처럼 오빠 밥 사줘요 라고 합창을 하거든요. 제 통장 잔고를 보면 이젠 학교 다니기가 무섭고요. 막 환청까지 들려요. 제가 유아교육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영스에서 도와주세요. 이분께 커피명가 자등에서 카페모리 커피 세트와 주식회사 하림에서 슬림 닭가슴살 세트를 뾰로롱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꿀바른 간식 받으실 분은 김기현님. 얼마 전 언니가 실연을 당했어요. 사귀던 연하남이 양다리를 걸쳤던 거죠. 30대인 언니는 그 연하남이 자기의 마지막 사랑이 되길 바랬는데 자기를 이용했다는 생각에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간신히 회사만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그냥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잠만 자고요. 이런 언니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연하남 꼭 벌받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국내산 생생 티바 두 마리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마지막 기름진 간식 받으실 분은요 이선화님이에요. 저희는 고달픈 대한민국의 고3인데요 학교 매점이 저희를 더 힘들게 해요. 주변 학교에서는 700원 받은 햄버거가 1500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1200원 등등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싼 주제에 다달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학년이 똘똘 뭉쳐서 불매운동을 벌이게 됐는데요. 2주가 넘어서자 슬슬 한두 명씩 간식을 사 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참을 수 없죠. 지금쯤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저희 반에게 간식을 푸짐하게 싸주시면 나눠 먹으며 마음 단단히 굳혀서 불매운동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와, 우리 동해 씨랑도 또 전화 연결했는데 정말 고맙고요. 네. 굉장히 오그라들었어요. 이 그랬나요? 친구, 그래, 평생 저한테 반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말 거의 한 400주 정도 1위 할 것 같은 슈퍼주니어의 미이나 그렇죠. 띄워드릴게요.
김희철의 영스트리 오늘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우리 해외 스타 아이고 우리 선혜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선혜 씨한테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아, 3964님께서 선혜 씨 웃음소리 듣기 너무 좋아요. 엄마 미소하게 돼요. 재밌어요. 어, 이 웃음소리. 아 이거요? 네. 아우 뭘 계속 웃으세요. 아, 자 다음 감사합니다. 문자 우리 선희 씨가 읽어주세요. 네, 0446님 이 방송 잘 안 들었는데 들을수록 빠져드네요. 네, 희철 씨 개그 본능. 선희 씨도 정말 진행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계속 빠져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선희 씨가 진행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가요? 네, 아니 저 사실 처음에 많이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아, 선희 네. 씨 항상 조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진짜 잘해줬어요. 정말요? 네 그렇다고요. 아 진짜요? 리얼로 리얼로. 마무리까지 잘하자고요. 아 그렇죠. 네. 자 우리 다음 문자 6002님은 선혜 씨 앨범 기다리는 팬들에게 원더걸스 활동 근황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네 사실 되게 요즘 이제 한국 가요계가 되게 케이팝이 너무나 이렇게 더 많이 알려져지게 네. 되고 그래서 참 되게 저희가 한국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아, 그래서 그죠.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한국 활동에 대한 또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도 너무 생기고 또 이제 기다리시는 팬분들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기다리셨던 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래서 좋은 음악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올해가 지나기 전에 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말 팬사랑의 1인자인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봤을 남자는 팬사랑의 1인자는 이특 씨고요. 여자는 선혜 씨 같아요. 리더죠? 네. 두 분 다 A형이에요 게다가. 아이고. 아, 자, 그리고 계속해 임유미님은 네. 이렇게 1부부터 4부까지 줄기차게 활기찬 희 DJ의 모습 오랜만이네요. 선희 씨 덕분이에요. 선희 씨 생유. 아, 제가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4부 정도에 오면 힘이 빠져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라디오를 1시간 반 정도만 하고 싶은데 네. 오늘 선희 씨가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아, 저도 너무 재밌어요. 네, 정말. 멤버분들은 다 건강하죠? 약간 좀 몸에 아픈 친구도 있고 그런데 네. 감기도 걸리고 아무래도 비행기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온도 차이 때문에 기온 차 때문에 힘들 때. 때도 있는데 그래도 다 너무너무 건강하고요. 네, 잘 먹고요. 아니, 빨리 나으라고 네. 이 오빠가 너무 걱정한다고 전해줬어요. 지금 소희한테 전하신 뭐, 말씀이시죠? 아 소희 씨가 또 아프다고 또 그러길래 네. 자 우리 7242님의 문자 가볼게요. 네. 선혜 씨 목소리 좋고 특히 웃음소리 매력있네요. 고정하시라고. 잠깐 이 7242님 이 고정하세요는 이 주파수를 고정하라니 주파수를 고정하라는 거 아니면 저보고 고정하라니 아니 고정을 아니면 진정하라는 건지 네 진정하겠습니다. 7242님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혜씨와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해봤는데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선뜻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활동도 안 하고 있고 또 조심스러운데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저는 너무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네. 되게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희철 오빠 얼굴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러지 마시고요. 네, 미안합니다. 네, 지금 네. 저를 향해서 굉장히 네, 아,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꼭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렇게 나오겠다고 한 의리 있는 선혜 씨도 선혜지만 또 이걸 바로 오케이 해준 우리 JYP 사장님과 아, 우리 진영원과 예. 매니저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그렇죠. 드리면서 역시 제 마음의 기획사는 JYP예요. 제가 그럼 우리 선혜 씨 라디오 즐겁고 괜찮죠? 네. 그러면 한 달만 DJ라고 제가 선혜 씨 대신 원더걸스로 가서 가능하시겠어요? 외국에서 활동을. 영어하셔야 되는데. 아, 예, 예. No problem. No problem.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으로 네. 우리 원더걸스에 대한 그리고 소희 씨에 대한 선혜 씨에 대한 혜림 씨에 대한 예은 씨에 대한 유빈 씨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 네. 자 개인 팬 철새 팬이 아니라고요. 자 끝곡으로 2AM의 최고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선혜 씨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이렇게 밤 늦게까지 들어주신 모든 김철의 영스트리 애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철의 숨 들고 빨리 이렇게 해줘. 자 그럼 우리 선혜 씨 보내드리면서 2AM의 네. 최고의 사랑 띄워드릴게요. 선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좋은 말씀.
그대는 꿈 같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꿈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대를 알고 사랑하면서 추억들이 남겨진 계절 속의 페이지 아니 더 웃으면서 지내.